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리더 이팅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뭐야? 고등학교 때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춤을 잘 춰도 대학을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친구들끼리 댄스 팀을 결성을 해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급조된 팀.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 MBC 드라마 2부의 모든 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네 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의 영화관에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우리 슈퍼주니 어요.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오케이.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이 정도 에너지면 된다 이거죠.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보통 저는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에요. 베이스 드라이버. 야 지금 장난 아니야. 달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스톱 안전벨트 해야겠다. 안전벨트. 야 그 보면 뒤에 안전벨트 있잖아. 네 이거 체인이야. 뒤에서 왜? 아이 갑자기 이거 사왔어요. 들었다. 죄송합니다. 아 뭐야? 스톱.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어. 느낌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왼쪽? 아, 나. 아, 오른쪽. 무슨거 나가야지 저씨 출근해야지. 이 친구들은 뻥 이렇게 내려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베이스 드라이버. 친구처럼 편한 목소리 찾아 지루한 일상에 난 날개를 달아 아직도 헤매고 있날 걱정 말아요. 죄송합니다. How are you? I'm fine.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Bye-bye. Goodbye. 뭐예요? 내가 너무 즐거워요. 정말 잘했다라고 느낀 적은 백혈병으로 굉장히 아파하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 라디오를 듣고 너무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기사화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저랑 은혁 씨랑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적도 있고 보다 어린 분들 또 다른 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라디오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해서 동해한테도 동해도 모르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시고 저기 뒤따라 나왔는데 담배 한 대 이렇게 태우시면서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끝까지 아빠로서 동해를 좀 끝까지 좀 부탁한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이제. 아!
여기. 뱉으십시오. 궁금해. 저 한국 최고인데. 자, 하나, 둘, 셋. 약간 만신창이다. 칼은 이쪽으로. 여기 이름하여 뭐죠? 워터스크린. 그렇죠, 워터스크린. 그럼 부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가서 나 장면 타입 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게을러요? 게을른 거야? 사실 저희 이태경이 제일 게을러요. 어! 네? 이거? 리더. 어? 같은 방은 원래 이특 씨랑 네. 같이 썼었잖아요, 방을. 씨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특 씨랑 같이 쓰는데 아니 얘가 너무 안 일어나고 솔선수 범죄 얘들아 일어나자 스케줄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걔가 진짜 완전 막 잡아 팬 적이 있는데도 어 이따 일어날게 어 이러고 안 일어나요. 네. 막 미용실도 오자마자 머리 안 하고 어디 턱딱 쾅 싹 겨나 그래요. 뭐해 그럼 잘자리 찾는다고. 일어나서 뭐 하나 그럼 화장실 가서 이러고 있어요. 딱 그 표정에서 요즘에는 그 제가 그 교통사고 난 이후로 그 세 사람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이팅도 굉장히 넘치고. 그래요? 요즘에 굉장히 솔선수범한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 좀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어디선가? 제가 더 빛나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아 그만입니다. 아 그만. 아 그만해요. 진지해갖고 그 밥 먹기 전에 진지를 많이 2020년 직업 연구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수리 형제를 만들었던 남박사가 남박사가 2019년 12월 31일 날 쓰러진 거야. 로봇이짱 올라오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박사님 직업을 지켰습니다. 거잖아. I see the crystal angels fall on the beauty of the road a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wo metal flambo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tch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a castle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love you. I love you. 여기까지. 좀 들으시는 분들이 허무맹랑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 항상 그랬거든요. 슈퍼주니어의 풍선 색깔이 펄 사파이어 블루예요. 그래서 펄 사파이어 블루가 온 세상을 뒤덮는, 지배하는 그날까지 슈퍼주니어는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주니어예요. 우리 슈퍼주니어!